오늘은 어쿠스틱 랩 볼레로라는 스피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쿠스틱 랩은 스위스의 스피커 제조사인데 현재는 거의 뭐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사업을 또 종료했거나 뭐 최소한의 형태로만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스위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시스템이라는 모델이 있었고 볼레로 시리즈는 아레로, 볼레로, 피콜로, 또 볼레로는 1980년도 후반에 나온 게 그냥 일반 볼레로, 90년도 후반에 나온 게 볼레로 컴팩트 이렇게 되고 지금 보이시는 모델은 볼레로 컴팩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톨보이 모델로 볼레로 그란데라는 우퍼가 두개 달린 톨보이 모델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래 레벨로 시스템 시리즈라는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 어쿠스틱 랩인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인지도가 이렇게 막 폭넓게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뒤늦게 좀 사용을 해보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렇게 안 유명하지만 사용해 보신 분들로부터 소수의 사용자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모델들은 오디오를 좀 어느 정도 많이 하신 분들 정도는 되어야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제로 그런 평가라는 것들이 조금 더 까다로운 엄격한 기준에서 되게 좋은 평가의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기 같은 부분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좀더 구입을 할때 조금 더 쫄깃하다고 할까요? 더큰 설레임을 어느 정도 유명한 기종들은 접하기도 비교적 쉬울 뿐만 아니라 리뷰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을 예상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런 모델들은 그런 정보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좀 그런 오히려 기대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또좀 있는 점이 또 되게 재미있는 또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음압이 90dB이기 때문에 울리는데 좀 어려움이 없고 기본적으로 좀 상당히 맑은 소리를 내주는 고급 스피커들의 좀 전형적인 그런 모습 중 하나인데 맑고 넓고 아주 잔향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고급진 소리를 내주는 그런 스피커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비슷한 우퍼를 사용하고 있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JM 포칼사의 미크론 티탄이라는 모델인데요. 구성이 좀 비슷한단 말이죠. 디자인도 좀 유사하고요. 결국에는 포칼 유닛을 사용을 하고 저기 트위터를 보시면 약간 검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부분이 약간 특주인 것 같은데 여타의 포컬 JM랩 유닛에서 저 특징을 저런 걸잘못 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볼레로의 특주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인클로저나 이런 만듦새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일반 모델에 비해서 고급진 그런 요소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 이런 고급형 모델. 그러니까 같은 유닛들을 유명 브랜드의 같은 유닛 계열을 사용을 하지만 조금 더 훨씬 더 비싸거든요. 금액 자체는 볼레로 컴팩트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 정도 했고 소비자 가격이 볼레로 일반 모델 80년도 후반에 나왔을 때 150만 원 정도였으니까 실제 구매가가 그보다는 훨씬 더 낮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IMF 시절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고가에 해당하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죠. 뭐 현재라고 하면 골드문트 같은 회사에서 나온 뭐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약간 오버를 했을 때 그런 스위스라는 나라 자체가 아무래도 인건비라는 게그 당시로서도 높은 편에 속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만듦새와 고급진 그런 요소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성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맑고 청량해요. 그 맑음이 시원하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계열이기 때문에 독일제 사운드를 어느 정도 연상을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조금 더 깨끗한 타입의 소리라고 생각돼요. 마치 알프스의 에비앙 같은 그런 물과 일반 뭐 백산수, 뭐 삼다수 이런 류의 느낌 정도를 생각하시면 좀될것 같고 우퍼는 5인치, 5.25인치 정도 되는 우퍼를 탑재하고 있는데 듀얼 마그넷 방식이 사용됐는데 이 시절에는 아무래도 저역 우퍼의 성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더 소구경에서 고성능이 될수 있도록 발전이 되어가는 그런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시기에서 듀얼
우퍼가 두개 있다는 의미의 더블 우퍼가 아닌 우퍼의 신호를 전송해 주는 방식이 두 개의 포트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의 우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오른쪽에 미크론 티탄과 비교를 했을 때 미크론 티탄은 이제 티타늄이 들어간 포컬 역돈 방식의 트위터가 사용돼서 티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 우퍼에서는 뭐 딱히 특별한 성향 차이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이 다르고 미크론은 이제 후면 포트 방식이고 볼레로 같은 경우는 전면에 보이시는 저렇게 하단 쪽으로 길게 차지하고 있는 저런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역 쪽에서의 성향은 인클로저의 크기와 함께 더불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볼레로가 등치는 더 크지만 조금 더 말쑥하다, 좀더 깔끔한 타입이라고 할까요? 저역이 조금 더 양이 많게 느껴지는 건 오히려 미크론 티탄이 조금 더 그렇고, 볼레로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나쁘게 보면 저역의 양감이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볼륨을 좀 어느 정도 주거나 편성이 많은 소스에서는 결코 또 그렇다고 아주 그렇게 양이 적지만은 않은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적은 볼륨 혹은 중볼륨 이하, 소볼륨에서는 상당히 저역의 존재감은 좀 적은 편에 속하고, 그로 인해서 고역의 기본적으로 맑고 투명한 깨끗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가운데 고급 스피커로서 가져야 될이 고역 중고역 쪽에서의 잔향감에 대한 부분이 정말 고급스럽고 그런 코러스라든가 배음 같은 것들이 다가오는 느낌이 상당히 산뜻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속삭이는 느낌을 함께 겸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볼레로의 그 점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클래식 소편성이라든가 피아노 그리고 보컬까지의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 스피커이고 편성이 상당히 많은 클래식 대편성이라든가 메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클래식 대편성은 조금 아쉬운 면이 확실히 좀 느껴지지만 메탈까지도 괜찮게 들을 수 나쁘지는 않게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간은 크기가 미크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간 작은 편에 속하는 북세프이고 볼레로는 아주 전형적인 일반 사이즈의 북세프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로가 20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게도 한 7. 몇 키, 5kg 정도 되는 뭐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아주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스피커로서 맑은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고역을 아주 시원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뽑아내는 중고역의 중요도를 아주 높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즘에 중고가가 이제 50만 원대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만 원대 이런 요즘에 신형 스피커들과의 그런 성향을 건준다면 조금 더 올라운드적인 성격은 중상급형 신형 스피커들이 좀더 나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고급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 같은 것들은 그런 보급기들은 여전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레로는 상당히 큰 매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크론 티탄과의 전반적인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데 볼레라고 확실히 좀 고급스러워요. 또 다르게 보면은 미크론 티탄 같은 경우는 저역대가 조금 더 양감이 있는 그런 타입이 되기 때문에 소볼륨에서는 미크론이 조금 더 좋은 뉘앙스를 가진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볼륨을 올렸을 때 볼레로는 무너지는 모습이 굉장히 늦게 관찰이 되는 반면에 미크론 티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양감이 좀더 많으니까 작은 크기에서 저역을 많이 구현해내는 스피커들은 결국에는 양이 많아지는 고볼륨에서 볼륨 이상에서는 좀더 빨리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역의 포인트를 많이 두었다는 얘기는 중역대가 약간 부실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세팅의 차이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다양한 잡식성 올라운드 성향에서는 미크론 티탄도 이 오히려 더 나은 면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오디오파일적으로 아주 깐깐하게 요소요소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볼레로가 역시 한급 위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역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측면들은 지금 미크론 티탄이 티타늄 트위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드는 좀 다를 거예요. 미크론 티탄의 트위터보다 볼레로의 트위터가 더 상급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요두 모델을 모으게 된건 볼레로가 마음에
마음이 들어서 미크로 티탄까지도 한번 궁금해서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기 위함이었고, 추가적으로는 저 포칼 JM 랩의 트위터, 역돈 방식의 트위터가 저 테두리 트위터 엣지가 스펀지가 사용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베릴륨도 스펀지 타입이 사용이 되는데, 저 시절에는 저 고무 타입의 커버 스타일의 엣지가 사용이 됐거든요. 와트퍼피 5에서도 사용이 되는 방식의 트위터이기 때문에 저는 와트퍼피 5.1을 상당히 좀 좋게 들었어서 그런 류의 뉘앙스의 고급진 윤기 있는 소리가 났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볼레로를 드렸고, 그 부분은 마치 고역 쪽에서만 뉘앙스만 잡는다면 와트퍼피 5.1의 한 95%까지는 볼레로도 어느 정도 구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정도의 트위터라서, 아마 윌슨 오디오 와트퍼피 5 같은 경우는 저 트위터를 베이스로 특주된 고급형 트위터가 사용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네트워크도 볼레로도 고급 성향의 스피커지만 윌슨은 완전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퀄리티에서의 차이는 결코 적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기준에서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JM랩 미크론 티탄 같은 경우가 한 85점 정도 된다면 볼레로가 한 90점, 와트퍼피 5.1이 95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등급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세부적인 소리 퀄리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높은 가성비를 원한다고 하면 미크론 티탄 같은 경우 한 30만 원대 정도 시세를 가지고, 시세라는 표현도 없을 만큼 좀 구하기가 어려운 스피커인데, 두 모델 다 볼레로 같은 경우가 50만 원대인 거 생각하면은 미크론 티탄은 가성비는 역시, 그러니까 좀 더 유명 브랜드의 아주 더 많이 팔리는 양산형 모델들의 가성비는 확실히 높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대가 지나서 출고가를 따진다면 볼레로가 미크론 티탄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비쌌을 텐데, 2배 정도까지 가격 격차가 지금 현재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는 엑스트림 랩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도 아니고, 볼레로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유명한 그런 스피커는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아시는 분들만 찾는, 구한다고 해서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스피커이기는 하지만 아시는 분들만 좀 찾는 스피커라는 점에서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 볼레로 같은 경우는 외려 미크론 티탄도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 스피커지만 볼레로 같은 경우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형태의 스피커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충분히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스피커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지만 비주류 브랜드의 스피커들을 하나씩 써보는 재미가 과거에 제가 유명기기들을 섭렵하고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설레이고 더 재미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